지금은 살구가 뭐예요? 처음 들어봐, 7급. 아, 눈 온다. 맞아. 군대에 가서는 얘기할 거다 얘기하고 그래야 돼. 아니, 나도 군대에서 뭐야, 혹한기 훈련을 나가야 되는데 행보관님이 물어보더라고. 혹시 동상에 걸려본 적이 있느냐? 아, 동상에 걸려본 적이 있다. 그럼 이제 그 증상 에 대해서 물어봐. 아, 한겨울에 슬리퍼 신고 맨발로 돌아다녀가지고 발가락 마디마디가 검붉게 죽었다. 그런 얘기 하니까, 오, 이 자식 동상 걸려본 놈일세? 하고서 혹한기를 빼주더라고. 뭐만 하면 허리 잡아. 허리를 왜 잡아? 허리 잡고 무릎 꿇으라고? 그러면 관심병사 대 관심병사. 근데 허리디스크도 그거 병원에서 검사받은 그거 있어야 돼. 그래야 좀 먹혀. 꾀병인 거 티나면 안 돼. 아니, 근데 요즘, 뭐, 물론 이제, 군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또 힘든 건뭐 힘든 거지만, 난 다른 건뭐 모르겠고, 어차피 옛날에 비해 좋아졌다고 한들, 군대는 군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 가서 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이전 세대가 근무했던 강도랑 비교할 필요도 없이, 힘든 거야. 힘든 건 맞아. 거기 가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할 것보단 난 다른 것보다 월급 많이 나오는 게 나는 부럽긴 하더라.
아니, 남부 얘네들은 대체 어디서 이렇게 병력을 모아오는 거요? 지금 몇 군단을 밀어냈지, 지금? 얘네들은, 뭐지? 어디서 이렇게 자꾸 병력이 생겨나나? 아니, 어차피 군대에 입대하면 없던 병도 생겨.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분명 아플 거야. 여러분들은 분명 아플 겁니다. 군 입대하면. 없던 병도 생기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군복만 입어도 춥고 배고파. 이상해. 한신님. 근데, 좋은 데로 꼭 가시고요. 근데 꼭 좋은 곳으로 가시고요. 보직도, 주특기도 좀 편하고 좋은 거 받으셔서, 별탈 없이 군대에서, 아, 죽겠다. 그냥 다른 거다 필요 없이 그냥 힘들어. 행군도 해야 되잖아, 훈련소 때. 어디로 가세요? 논산으로 가세요? 아니, 요즘 그것도 있다고 하던데. 저쪽, 어디야? 자운대? 그러니까, 뭐 그런, 막, 고위 간부들 있는, 뭐, 계룡대나, 뭐, 자운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뭐야, 카페병? 그러니까, 커피 타는, 카페에서 커피 타는 보직이 있다던데. 그러니까 행정실에서 드나드는 간부들한테 커피 타주는 거는 그냥 잡무고, 그러니까 아예 진짜 카페 그 계룡대나 자운대 같은 그런 큰 곳에 아예 그 매장이 들어 있는 거지, 카페가. 그 매장에서 근무하는 카페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타는 바리스타 병? 맞다. 바리스타 병이었다. 아, 진짜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훈련소에, 그러니까 나는 신병 교육대였어. 신병교육대 가서 그 같이 이제 입대한 애들 겪어보니까, 물론 신병교육대뿐만 아니라 자대 배치를 받고 거기 딱 갔는데, 와, 씨. 어떻게 느꼈냐면 온 세상 또라이를 다 모아놨어.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냥 온 세상 또라이들 다 모여 있습니다. 상상 초월. 상식이 비상식이 상식이 상식으로 돼 있는 애들도 되게 많고 좀 그래.
야, 온 세상 또라이들 진짜 다 모아놨다고 내가 느낀 이유가,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생각과 행동이 상식으로 자리 잡혀 있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그게 의외로 꽤 많아.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야. 군생을 하다 보면, 같은 처부, 부처, 담당, 이제, 간부랑, 뭐, 같이 레토나 타고, 이렇게, 부대 밖을 나가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부대 밖으로 나가는데 일병 새끼가, 분대장, 병장한테, 동갑이라고 말을 놓은 거야. 간부가 같이 타고 있는데. 그래서, 몹시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물어봤대. 왜 갑자기 말을 놓느냐? 부대 나왔으니 바뀌지 않냐? 사회지 않냐? 친군데 반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식을 갖고 있는 거야. 군대 나왔다. 군대 밖으로 나왔다. 사회로. 군복 입고 있지만 친구다. 그거를 간부들 앞에서 같이 했다더라. 했다고 내가 들었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간부들도 얘가 그런 거를 너무 당당한 상식으로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뻥지는 거 있잖아.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군인병 사건 또 그거 유명하죠. 한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쁜 짓한 거. 일단 저 잠깐만. 아, 근데 지금 한신님, 당장 오늘 입대인데, 너무 어두운 군대 생활 얘기만 하는 게 아닌가. 너무 군대의 어두운 얘기만 하는 게 아닌가. 약간 뭐, 좋은 건 없었어요? 군대에서? 재밌었다거나 즐거웠다, 뭐 이런 거? 아, 너무 암울한 얘기만 하잖아요. 요즘 군대는 안 그러겠지. 희망뿐은 없어요? 오직 절망뿐인가? 그니까, 해줄 말이 없네. 그니까 나는 근데, 그니까 처음에 나도 심검을 받았는데, 신체 체중 미달로 4급이 떴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아, 남자는 당연히 군대를 갔다 와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 그냥 3급 현역 찍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체중 재는 그일 하시는 분이, 한달 후에 다시 재검 받을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어차피 군대 갈 건데 뭘 4급을 띄워서 공익을 하냐. 그냥 상급 찍어 달라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입영 대상입니다라고 도장 팡팡 찍는 징병보좌관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소를 할 때 또 신체 체중을 잴 건데 그때도 또 미달이 나오면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입소하기 전에 밥을 많이 먹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야, 알겠다 하고 상급 현역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입대를 했고 다행히 이제 체중 미달이 안 나와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엄청난 후회를 많이 했죠. 공익을 갈걸. 근데 그까 입고 부심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물론 이제 군대를 어쨌든 현역으로 나와서 지나고 나니까 어쨌든 현역으로 갔다 온 걸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공익을 갈 수 있으면 아 진짜 이거는 내가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느낀 걸 얘기하는 거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이제 사급 판정을 받는 거였는데 그걸 굳이 현역으로 바꿔서 갔다 와서 와보니까 물론 공익이 편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공익을 가도 충분히 고생스럽게 근무를 해야 돼. 사회복무를. 그런데 군대에서 있으면 그 훈련 받다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우리 병사들 막 옆 동네에서 옆 부대에서 사고 나서 불구가 됐다. 행군하다가 픽 쓰러지더니 죽었다. 사람이 너무나도 이게 쉽게 죽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군대 가면. 그러니까 어떤 보직을 받아서 어떤 선임을 만나고 어떤 간부들과 이제 만나게 되느냐는 어차피 알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뭐 군대든 사회든 똑같은 부분이니까 사람적인 부분은 어차피 판단이 안 되고 환경적인 부분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군대에서는 좀 더 공익근무요원보다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사람 죽는 얘기를 되게 많이 또 듣게 돼요. 예. 진짜 군대 가서는 불구대에서 나오면 절대 안 되고 죽는 거야 뭐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진짜 몸살이세요. 어쩔 수 없어. 예. 그러니까 자대 배치를 어디로 받을지 요즘 다 이제 랜덤으로 공평하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 복이고 운인데 또 거기 가서도 어떤 동기들과 이제 어떤 동기들을 만나는가 또 어떤 선후임들 어떤 간부들을 만나는가는 그 사람들이 뭐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는 알 수가 없고 어차피 그런 거는 사회에 나와도 똑같고 조직 생활하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이 좀 크다. 군대라는 곳이 어쩔 수 없이 예, 강도 높은 훈련과 그런 또 무기를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환경적인 요인만 따지면 공익 판정이 나왔다 어쩔 수 없이 그럼 공익을 가는 게 맞아요. 굳이 뭐 어거지로 저처럼 이렇게 막 노력해서 현역 판정 받아서 현역 나올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군대 나왔다는 부심이 있었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좀 생각해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고생을 사서 할 필요까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딱 군대 가 현역으로 갔다 온거 누가 뭐 알아줘? 칭찬해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만 고생하고 나온 거예요. 현역으로 가서 좀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2년이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를 공익은 또 배치받는 거에 따라 달라요. 보통은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관련 그 기관 산하의 기업이나 그리고 복지나 사회복지나 이쪽으로도 공익 요원이 배치가 되고요. 뭐 지하철, 뭐 학교, 관공서, 뭐 이런 데에 공익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군대 잘 갔다 오세요. 요즘 군대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핸드폰도 다 들고 들어갈 수 있고, 진짜 한뭐 10년 전 제가 군대 현역일 때는 평상에 1년 로정으로 15명, 20명씩 누워서 부대 끼고 자던 시절이 아니니까. 딱저 때까지만 해도 있었어, 부조리가. 그러니까 나 이후부터는 이제 신막사도 막 많이 생기고, 이렇게 막 공간 하나에 이제 뭐몇명안 들어가서 이렇게 동기들끼리 보통 또 들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쿠자이트의 용병들 지금 다 가시 거의 다 가신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손못 대는 걸로 아는데, 아까 기억에 지금은 좀 바뀌었나? 어쨌든 군대 안갈수 있, 타당한 사유로 안갈수 있으면 안 가는 게 맞긴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굳이 막 어거지로 막몸 어디를 막안 좋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판정 나쁘게 받아 가지고 군대 회피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긴 대로 신검 받았는데 현역이 아니다. 그러면은 굳이 어거지로 건강한 척 해가지고 현역으로 갈 필요까진 없어 보여요. 예. 아, 전쟁 상태 아니면 빼올 수 있나요? 아, 그런가? 아, 일단은 그런가? 굳이 근데 지금 용병 빼올 필요 있을까? 용병 애들이 군단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됐어. 넣어줄 게 이거밖에 없네. 아, 그거 뭐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꾸준히 치료받은 병원에 기록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 없죠? 결국 증명할 수가 없으니 다 서류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 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내가 그 옛날에 사고 당했으니까 뭐가 아프지 않을까? 이런 건안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이건 내가 어디가 삐꾸다. 그래서 내가 병무청에 그것을 소명하고 싶다. 참작해달라고. 그럼 당연히 관련 서류, 증명서류 내셔야 돼요. 진단서도 받아서 내셔야 돼요. 의사 소견 포함해서.
아유. 요즘 나 어디 아픈 거 같다만 해도 일주일은 병원, 돈만 내면 병원에서 입원시켜줘요. 상태 좀 보자고, 검사 한두 개 해보자고. 나 어디 아픈 거 같다 이러면 의사가 돈만 내면 입원시켜줍니다. 아, 남부 빨리 끝내자. 오늘 뭐, 4시간 안에 남부 끝내기로 했었는데, 남부 끝내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자꾸 군대 얘기하느라고, 지금. 아니, 남자들끼리만 있어서 그래, 내 방에. 여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좀 이런 얘기 안할 텐데. 맨날 남자들만 있고. 아니, 병원에 입원하는 거는 너무 흔해요. 단순 입원 가지고는 안 돼. 어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뭐안 된다거나 내가 손을 1분간 꼭 쥐고 있는데 물이 뚝뚝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정도 아니면 아, 저기 동상 걸렸네. 아씨, 어떡하지? 한요 정도까진 괜찮겠지, 시간상. 바로 옆이니까. 좋아, 바로 들어와. 아, 트럭이 찌그러졌는데. CGN ESCW님은 몸에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아니, 뭐, 그 정도면 거의, 뭐, 특수부대급인데, 현역 1급 판정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차가 찍어질 정도로 치셨는데 몸이 멀쩡한 거면 기적이구만. 근데 오히려 다행 아니에요? 어렸을 때 사고 당하면 진짜 힘든데. 어렸을 때 사고 당해서 몸 한번 부서지면 그거 진짜 막 그건 진짜 오래 고생. 아. 아니, 그렇게 강력하시던 분이 지금은 왜 7급이나 7급 판정을